누가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19페이지 누가복음 14장 12절에서 24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초대를 받고 어디 가신 모양입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초대받은 집에서 이제 초대한 사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 하고 식사하는 식탁 교제를 나누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무래도 이제 예수님이 하느님 말씀을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초청하고 또 직접 가서 식사하는 장면이 많이 있습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너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너에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너에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시에 너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말하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를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함께 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1번 어른들이 이제 되고 나서 어른아이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른인데 아이 행세를 하는 겁니다. 어른아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른아이와 진짜 어른, 저 사람 어른이다. 아유, 어른은 어른인데 아이다. 이렇게 기준이 뭘까 하는 겁니다. 그 기준이 여러분 뭐겠습니까? 아이고, 저 사람은 아직까지 아이다. 이런. 아니, 저 사람 진짜 존경스럽다. 어른이다. 이 기준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살아가면서 경험해 보니까 이런 겁니다. 어른아이는 상대방을 볼 때 자기 판단대로, 자기 기준대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자기 기준에 맞춰서 판단을 해서 이야기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전부 다 자기 기준대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자기한테 맞춰서 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친구가 하나도 없죠. 하나도 없습니다. 알기는 많이 알아도 진정한 친구가 없는 겁니다. 그럼 어른은 상대방을 볼 때 기준을 어디에 둔다? 자기한테 두지 않고 그 사람한테 기준을 두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기준을 두니까 그 사람에게 맞춰서 대화도 하고 그 사람이 맞춰서 행동도 하니까 그 사람 주변에는 좋은 친구들이 참 많다. 이 차이입니다. 내 중심으로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잣대를 대는 어른아이가 있는 반면에 그 사람이 수준이 낮든 높든 못 배웠든 많이 못 가졌든 많이 가졌든 상관없이 그 사람의 기준에 맞추는 사람은 늘 주변에 좋은 친구들이 많이 있다. 우리 오늘도 예배드립니다.
여러분, 신자와 성도의 차이는 뭔가? 신자, 교회 다니는 신앙이 있는 사람, 근데 성도, 구별된 사람이다. 거룩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좀 다르다. 이 차이가 뭡니까? 여러분, 교회는 똑같이 다니면 다 신자입니다. 교회 다 다니면 신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도다, 저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차이가 뭘까? 어떤 사람이 주일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열심히 다닙니다. 헌금도 하고, 기도할 때 기도도 하고 이러는데, 밖에 나가서 행동하는 거 보면 영 아니라, 품행이 안 좋아. 남하고 다투기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마음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하신다. 남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진짜 거룩하다. 다르다. 이렇게 돼. 성도다. 저 사람은 신자네? 그럼 별로 좋은 소리가. 아, 저 사람은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 맞다.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 맞다. 이렇게 우리가 나타낼 수 있도록 말과 행동도 좀 품위가 있어야 안 되겠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을 밖에 뭐 합니까? 예배 드리면 뭐하고, 우리가 기도하면 뭐하고.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성도가 되기를,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그런 말과 행동을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 좋아하시겠죠. 사람을 많이 붙이고 또 일도 잘 되게 하실 것이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일 많은 사람들 모아놓고 산상수훈에,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제일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너의 것이 될 것이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도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이게 지금 우리 이치에, 지금 우리 세상 상황에 맞는 소리인가?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진 사람입니다. 지금 세상 이치로 우리가 이야기하면 예수님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가난한 사람은 복이 지리지리도 없는 사람입니다. 평생 고생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에도 아마 못 갈걸요. 이렇게 해야 맞는데 세상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행복합니까? 매일매일 고생하고 하나님 나라도 못 갈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믿으시, 이게 어떻게 되죠? 이게 내한테, 내가 가난한데, 여러분이 가난한데, 복이 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느냐는 겁니다. 아니, 내 지금 여러 가지 불편한 게 너무 많은데, 돈이 없어서.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지느냐는 겁니다. 진짜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가능,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으로, 그래, 나는 가난하지만, 그래, 나는 아니야. 나는 행복해. 나는 복 있는 사람이야. 나는 복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한다고 이게 가능한가? 안 되죠. 노력한다고, 아, 그래, 나는 없지만, 그래도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나는 복받은 사람이야. 여러분, 이게 막 노력한다고, 생각한다고 이게 되느냐? 안 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1장 38절에 어느 날 한 여인에게, 마리아라는 여자에게, 지금 뭐라면 약혼만 하고 아직까지 결혼도 안 했습니다. 동침도 안 했습니다. 약혼자하고 요셉이라는 사람하고 약혼을 했는데, 이제 약혼만 하고 집에 와 있는데 어느 날 천사가 와서 어이 자네 아이를 하나 잉태할 거네. 아이가 하나 생길 거네. 이렇게 합니다. 깜짝 놀랐죠. 아니, 난 처녀입니다. 아직 결혼도 안 한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나. 이러니까, 아, 그건 하나님이 너에게 아이를 주실 것인데 너가 아이를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 여자가 믿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어떻게 믿어지죠? 근데 이 마리아는 어떻게 대답하느냐.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정말 10개월 뒤에 아이가 태어나는 겁니다. 그분이 예수죠.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당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을 내가
이루어지려고 하면, 내가 복이 있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가난한데, 정말 안 되는데, 너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 나라가 너 안에 있다. 이것을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지금 가난하지만 나는 앞으로 어떻게 희망이, 희망밖에 없는, 가진 것도 없는 사람이지만 나는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으로 누가? 주님이 만들어주신다, 이 말입니다. 복은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내가 쟁취해서, 거짓말도 하고, 싸우고, 속이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악착같이, 그죠? 막 정말 끌고 모아서 내가 부자가 된 사람이 있겠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너는 가난하지만 복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너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니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 복, 가난한 사람이 복 있다고 하셨는데 나는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그냥 보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재미있으라고 보고 뭐 지식을 많이 쌓으려고, 성경 지식을 많이 쌓으려고 보고, 이건 아무 소용없습니다. 한절 한절을 읽을 때마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를 회개하게 하고 반성하게 하고 바꾸게 하고, 또 내가 소망하는 것들이 주님 하신 말씀이 주님 이루어지기를 믿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경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내 복의 결과가 어디에 있다? 하나님께 있는 거죠. 내 인생의 낙오가, 낙마가 어디 있죠? 내 말에 있는 겁니다. 네 말하는 대로 내가 만들어 된다. 너 말하는 대로 그대로 해줄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 여러분,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뭐? 노력이다? 아닙니다.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오직 믿음으로 이루는 것이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자가 복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유대인, 이스라엘 전쟁을 막하고 있죠. 유대인들의 정결법에는 밥을 먹을 때 식탁 예절의 정결법에는 손 씻기가 있습니다. 반드시 밖에 나와서 식사를 하거나, 주로 외국인들 빵을 먹잖아요. 손을 씻고 먹어야 된다. 먹지 않는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다. 그 사람은 더러운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배제합니다. 밥 못 먹는 거죠, 그 식탁에서. 그 다음 식탁에는 부정한 자들은 초청 안 하는 겁니다. 뭐 창녀들, 도둑놈들이잖아요. 세리들. 자기 세금 뺏어서 로마에, 이런 부정한 사람들 식탁에 초청을 안 하는 겁니다. 거룩한 사람들, 마음에 드는 사람, 깨끗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죄인들은 아예 못 오게 하는, 부정하고 죄인들은 못 오게 하는 게 정결법입니다. 그런데 이게 예절법인데, 관습이고 유대법입니다. 정결법인데, 예수님은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이, 지도자들이 보니까 예수님은 이거 뭐 밥 먹는 사람마다 전부 다 손도 안 씻고 먹고, 그냥 뭐 바깥에 아무 일하다 와서 밥 먹자 하면 기도하고 먹고 이러는 겁니다. 또 뭐 장녀들, 세리들, 뭐 장애우들 아무 상관없이 아무나 하고 앉아서 그냥 이야기하면서 먹고 이러는 겁니다. 이 정결법에 다 위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 직시하면서 두고 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눈총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자극을 자꾸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죠? 너희들의 그 법,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그것을 너희들이 지키지만, 실제로는, 뭐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다, 정결법에 어긋나는 사람들하고 먹으면서, 오히려 그 법을 완전 뒤바꿔버립니다. 예수님이 혁신을 이렇게 버립니다. 진짜는 이것이다 하면서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겁니다. 오늘 14장의 이야기, 처음에 12절에
예수님이 초청을 받아서 식사하러 갔는데 거기서 밥을 먹으면서 하시는 말이, 그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야, 너 점심이나 저녁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려고 하면, 한 그릇 사주려고 하면, 아니면 초청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너가 대접을 하려고 하면, 네하고 가까운 친척, 너하고 아주 친한 친구들이나 가족들이나 돈 있는 사람이나 똑똑한 사람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초청하지 마라.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 그 사람들은 한번 얻어먹었으니까 다음에 니한테 사봐야, 그건 너는 친절을 베푸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가난한 사람, 차라리 베풀려고 하면 가난한 사람, 불편한 장애우들, 눈이 안 보이는 맹인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복이 있다. 그 사람들은 너에게 갚을, 다시 아유 한 그릇 얻어먹었으니까 한 그릇 살 수 없다. 그죠? 고마워서 어떻게 하지? 하는 사람들에게 베풀어라. 그러면 하나님의 상급이 하늘에서 그냥 있지 않을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5절에 이야기를 또 예수님이 하고 나니까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 말하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사람은 복되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진짜 그런 사회에서, 그런 단체에서, 그런 공동체에서 그렇게 서로 가난하고 못 배우고 장애우고 정말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하고 같이 나누면서 먹을 수 있는 나라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했겠죠, 이 사람이. 또 한편으로는 이 중에 누가 초청됐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은 아이고, 없는 놈 없는 놈끼리 살고 있는 놈 있는 놈끼리 사는 세상에서 뭔 헛소리 하시냐. 그래, 그런 나라가 있다면, 그런 공동체가 있다면, 그런 교회, 그런 사회가 있다면, 그런 직장이 있다면 정말 그건 희귀한 곳이다. 정말 좋은 곳이다. 이렇게 하면서 조롱했을 수도 있겠죠. 예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예수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지금 그런 어렵고 가난하고 못 배우고 못나고 하는 사람들 불러다가 잔치배 불고 아무것도 안 바라는 사람이 어디 있겠소? 그런 생각으로 이런 말 했거나, 아니면 정말 그런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런 사회가 이루어지면 정말 좋겠는데 하고 예수님께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을 듣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르시되, 이 이야기를 듣고는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 하면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저도 이제 11월 5일입니까? 일요일 날. 딸을 결혼한다고 제 제자가, 대학교 제자가 보냈더라고요. 청첩장이 오죠. 그럼 한 번 초청받은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형님 내일 오실 거죠 하고 또 초청하잖아요. 오라고. 이렇게 두 번. 유대법에도 먼저 다 알리고 나서 내 우리 결혼한다, 잔치가 있다 이렇게 알리고 이제 그 다음날, 내일이죠. 그 다음날이나 전날이나 아니면 그날 또 오세요 하고 초청 이제 했던 사람들한테 그래요. 식사 인원도 맞추고 할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법이 있는데, 자,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잔치할 시간에 청했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서 오세요. 모든 것이 준비됐다. 그냥 몸만 오세요. 준비됐다. 이렇게 했다.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18절에 다 일치하여 사양하여 한 사람은 말하기를 나는 밭을 사서 못 간다. 두 번째는 뭐요? 나 소 다섯 결이, 열 마리죠. 한 결이가 두 마리씩이니까 샀는데, 실험을 해봐야 된다. 이게 밭을 잘 가는지 안 가는지, 튼튼한지 안, 지금 가야 된다. 한 명은 나 결혼을 해서 근데 과정도 돌봐, 아이도 마누라하고 지금 집 준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살림 준비도 해야 되고 마누라 위로도 해야 된다고 다 안 오는 겁니다. 아무도 안 오는 겁니다. 초청 처음에는 가겠다 했는데 안 오는 거죠. 그러니까 종이 21절입니다. 주인에게 그대로 고합니다. 다 못 오겠다 하는데요. 다 바쁘다 하는데요. 한 사람은 사업하고요. 한 사람은 또 직장 가고요. 한 사람은 또 장사하고요. 한 사람은 뭐 가정의 아이들 문제, 뭐 마누라 문제, 여러 가지 자기 친구들 문제, 동창회, 뭐 등산, 취미생활 다 해서 아무도 못 온답니다. 그 잔치에 못 온다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21 주인이 노하여서 화를 내면서 분노하면서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가서 가난한 사람, 몸 불편한 사람, 맹인들 안 보이는 사람, 또 몸이
장의 우더를 데리고 오라 하더라. 그래서 종들이 막 길거리 가서 막 채우죠. 그러니까 그래도 아직 그 자리가 남는데요. 이러니까 23절에 길과 산 울타리로 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채워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강권하다 이게 뭐예요? 억지로, 억지로라도 너희들이 다 채워라. 전부 다. 하여튼 눈에 보이는 모든 사람들은 모든 것이 갖추어진 곳에 와서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놀아라. 다 오라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24절에 내가 너희한테 말하는데 처음에 청함을 받은 사람, 청첩장 받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라고 내일인데 오세요, 오늘인데 형님 올 거죠 했던 사람들이, 아무도 안 온 사람들은 아무도 하늘나라에,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 때문에 그런 나라가 있으면 참 좋겠다 했던, 전혀 갈 수 없는, 저 처음에 다 초대받았던 사람, 장사 때문에, 돈 때문에, 사람 만난다고, 나는 바빠서, 나는 이런저런 가족 모임이 있어서 이래서 다 빠지고, 두 번째는요, 전혀 초대받지 못해, 초대받으려고 생각도 못했겠죠, 그 사람들은. 뭐 나는 가난하고 돈 없고 그런 큰 잔치에 내가 갈 이유도 없다, 누가 불러주겠나 했던 장애우들, 못 배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이게 뭘 뜻하는가 이렇게 합니다. 오늘 뭘 뜻하, 우리는 혹시 앞에 사람인가 뒤에 사람인가, 지금 예수님이 큰 잔치를 베풀고 복음이라는 이 초청 앞에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가. 오늘 예배에, 오늘 성경 읽기에, 오늘 기도에, 아이, 나 오늘 바빠서 안 되지. 나는 또 이런 이런 저런 핑계로 나는 갈 수가 없다. 기도할 수 없다. 그러고 있는가? 아니면 나 같은 사람도 불러주네. 아이, 정말 이렇게 부족한, 이렇게 죄 많고 정말 하나님 앞에 얼굴조차 들 수 없는 부끄러운 존재도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하시네.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네 하고 참여하는 사람이 되든지. 오늘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똑똑하고 돈 좀 있고 이 사람도 이렇게 생각했겠죠. 내가 사업하고 있는데 지금 못 간다. 밭을 사서 건물을 사가지고 땅을 사가지고 지금 건축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바쁜데, 그리고 나는 지금 장사하는데 내 직장 다니는데 너무 바빠서 장사해야 되는데 난 그거 못 간다. 뭐 기도할 시간이 어딨냐 지금. 예배 드릴 시간이 어딨냐. 또 가정이 지금 바쁘고 친구들하고 내 지금 모임이 있고 이러는 사람들은 이렇죠. 처음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그 사람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는 것은 그들은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이라고 믿고 있었으니까 그쯤이야 안 가도 된다 이렇게. 그리고 내가 안 가면 잔치가 되겠냐 이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아 이거 내가 그 뭐 교회 빠지고 나면 뭐 헌금이 되겠냐, 내가 얼마나 돈 많이 내는 사람인데 나는 못 가는, 네 알아서 해라, 이제 내가 안 간다, 우월감이죠. 그래, 그 주인 망했겠네. 그 교회는 앞으로 망하겠네. 그죠? 내가 없으니까, 내가 안 가니까. 아주 자신감, 우월감에 가득 찼던 사람들, 설마 잔치가 되겠어 했던 사람들, 주인은요, 모든 다른 사람으로, 오히려 그들이 생각했던, 설마 했던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그죠? 큰 잔치를 베풉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삶에 많은 갈등들, 고민들, 안 풀리는 것들 참 많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지은 죄도 참 많습니다. 아이고 내까지 게 어떻게 속죄를 받겠나.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능력을 주셔서 내 삶의 길이 열리겠나, 우리 자녀들의 길이 열리겠나. 우리 걱정하고 있었는데 예수님 뭐요? 다 초청하는 겁니다. 아무 상관없다. 다 오느라. 우월하고 자신감 있고 내가 없으면 너희들이 그런 이기주의자들은 빠져도 된다. 내가 부르는 자들은 다 오너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 활짝 열고 주님 언제든지 저를 초청해, 이미 초청잔치에 제가 이 복음잔치에 들어왔습니다. 마음껏 사용해 주세요. 이 잔치를 즐기게 해 주세요. 주님
복음을 알지니 복음이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했는데 그 자유를 맛보고 싶습니다.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제는 자유로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2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용이 끝에 조금 다르지만 비슷한 이야기. 1절에서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옷참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같이 있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네. 아까 제가 그랬습니다. 앞에 제일 앞에 말씀했습니다. 교회 다니는 신자와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성도가 어떻게 다른가. 교회는 빠지지 않고 다니지만 성품이 행동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 너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 그건 신자다 이래서 성도는 품행이 다르다.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늘 내려놓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채워가는 사람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어른아이는 늘 자기 기준대로 판단하고 아무렇게나 이야기한다. 그 아이다. 어른이지만 아이고. 진짜 어른은 모든 사람의 기준들을 그 사람에게 맞추는 사람이다. 자기 기준에 맞추는 게 아니고 그 사람에 맞추는 사람은 늘 친구가 많고 다른 사람들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된다 했습니다. 오늘 똑같은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초청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아까는 큰 잔치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임금이 했습니다. 자기 아들 결혼하는데 초청을 했는데 뭐라 그럽니까? 하나같이 다 거절합니다. 교회가 뭐 하는데 내 일이 바쁘다. 내 사업이 바쁘다. 친구 만나야 돼. 나 지금 뭐 가정에 일도 많아. 이렇게 하면서 다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 욕하는 겁니다. 교회 오라는 사람, 잔치에 오라는 사람, 그 뭐 내가 왜 가는데 축의금 내가면서 내가 왜 그걸 해야 돼? 나 그거 못 가? 이러면서 오히려 막 모욕을 하고 오히려 때려 죽이기도 합니다. 종들을. 그죠? 힘 있는 사람이죠. 권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죽여버리니까 임금이 화가 나서 가서 완전히 죽여버리고 불살라버리고. 그죠? 다른 사람들을 가난하고 못 배우고 못 나고 또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와서 다 채워라. 억지로 데려오라. 다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다 너희들이 힘 있는 대로 다 데리고 와서 채워라. 이랬는데 이제 다 채워졌습니다. 근데 다 들어왔어요. 다 들어와서 잔치를 하는데 어? 한 사람이 임금이 돌아보니까 한 사람이 옷이 다르네. 옷이 예복을 입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잔치하는데 예복은 또 웬 말? 보통 임금이나 귀족들이 잔치할 때는 올 때 똑같은 옷을 예복을 위에 동일하게 입혀서 잔치에 이제 임금의 권위
또 임금을 인정하는 자기들의 마음 이런 것들을 표하기 위해서 옷을 똑같이 나눠주면 위에 것을 똑같이 입고 이제 잔치에 참여하는데 어떤 한 사람은 옷을 안 입고 옵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화가 나서 너 빨리 쫓아내라. 쫓아내라. 너는 어두운 데서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택한 사람은 많은데 교회 하나님의 복음에 참여한 신자는 많은데 성도가 적다 이야기를. 거룩한 품행으로 정말 예수님 닮아가려고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려고 한 사람은 적다. 아니 이 사람이 뭐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 옷을 물어보니까 어떤 사람은 옷이 뭐 냄새 나는 옷을 입고 아무리까나 입고 왔죠. 양복 입고 탁 예배당 올 때 냄새 그 빨지도 않고 냄새 나거나 그러면 흐름하고 이런 게 입고 왔겠죠. 임금 잔치인데 교회 올 때는 그렇게 해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사람 오라고 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일부러 초청을 다 한 그런 사람을 아까 우리 봤잖아요. 이건 누가복음도 지금도 길거리에 있는 어떤 사람이든지 다 데리고 오느라. 근데 냄새 나는 옷, 빨지도 않는 옷, 흐름한 옷을 입고 왔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천만에. 그렇지 않죠. 예수님이 그런 사람 오히려 오래 했는데 왜 이 임금님이 화를 냈을까요? 쫓아내고 너는 영원히 천국에 오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너희들 못 온다. 이 지옥에서 평생을 이를 갈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오늘 이 두 누가복음과 마태복음 사이에서 아까는 초청했는데도 안 오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채우는 사람들. 그런데 이번에는 초청해서 왔는데 쫓김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 이런 거겠죠. 예복을 안 입었다 이 말은 다 예복 입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왔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람이 집이 가난하든 이 사람이 잘생겼든 이 사람이 높은 자리에 있든 이 사람이 부자든 이 사람이 뭐 몸이 불편하든 어떻게 해요? 똑같은 복음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똑같이 은혜를 입었습니다. 누구나 죄인인데 십자가에 똑같은 은혜를 입었는데 그래서 그 잔치에 복음 잔치에 작은 하나님의 나라 이 교회 안에서 동등한 입장에서 동등한 사람으로 대우하고 하나가 되고 사랑하고 하는 공동체인데 어떤 한 사람이 야 똑같은 예복 그건 나 입기 싫어 이러는 내 옷 한번 봐 정말 기태나고 이거 정말 메이커 있는 비싼 옷이야 어떻게 내가 그런 사람들하고 옷을 같이 입겠어 그러면서 옷 입고 뻐기고 다니는 거죠 또 잔치 자리에 다니면서 내가 얼마나 많이 배운 줄 알아 내가 저 건물 사장이야 내가 지금 저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 그러면서 뻑 의시되고 다니는 사람이 한 사람 있었던 겁니다. 아마 안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복음 안에서는 하나가 되는 거죠.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 가난하고 부자고 상관없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똑같이 죄인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사랑을 입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드는 정신으로 이게 복음의 정신인데 이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살고자 하는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인데 니하고 나는 달라 교회 안에서도 아이 나는 그렇게 못해 저 사람하고 나 같이 못 어울려 아유 저 초신자 저것들이 뭐 한다고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더라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영원히 너는 추방이다 이 나라에 맞지 않는 겁니다 이 교회 공동체에 이 복음의 공동체에 이 하나님 십자가에 전혀 뜻을 같이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더라 하는 겁니다. 누가 참여할 수 있다고요? 아무나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못 배운 사람, 가난한 사람. 난 들어가겠나? 내가 어떻게 교회가? 이런 겸손한 사람도 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나는 세상 살아온 거 보면 내 흔적을 보면 내 나쁜지 내 죄를 보면 교회 내가 못 갑니다. 이런 정말 겸손하죠. 누구나 올 수 있도록. 그런 사람이 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돈 좀 있고 거룩하고 그죠? 내가 뭐 사업 크게 하고 내가 좀 남보다 잘났고 많이 배우고 해서 아이고 뭐 저것들하고 내가 뭐 같이 놀 수 있겠나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오늘 예수님이 당장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은 누구인가 오늘 말 당신은 어디에 속해서 과연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려고 애쓰는 사람인가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복음은
구별이 없습니다. 오늘 제안하지 않으시는 예수님 하나님입니다. 누구나 다 오게 하는 겁니다. 이곳은 차별이 없는 곳. 하나님 나라는 밥을 어떻게 먹는다고요? 숟가락이 너무 긴데 숟가락 길쭉한 걸 넣고 양쪽에 식탁을 길게 두고 딱 마주보게 합니다. 숟가락이 엄청 긴 것들을 다 두었어요. 그 아무리 먹을래도 먹어지질 않아. 아무리 욕심부린 사람들이 막 먹을래도 숟가락이 너무 기니까 입에 들고 오지는 못한다. 어떻게 먹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먹어요? 복음에 복음 가진 사람은 어떻게 먹는다고요? 마주보고 있는 사람에게 떠넣어주는 겁니다. 그 사람 나에게 떠넣어주고. 그래서 먹을 수 있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회고 교회고 나라고 각자 각자 사람의 사이가 되어야 된다. 오늘 예수님 그걸 말씀하신. 여러분 오늘 왕은 어떻다고요? 자기 욕망에 자기 우울감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 필요 없다는 겁니다. 똑같이 차별하는 자들 나는 그런 사람 별로 좋아 안 한다. 제안하지 않는 이 십자가의 초대에 우리가 복음의 옷을 입고 하나가 되어가는 또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같이 기도하고 나눌 것 있으면 나누고 하는 사랑의 십자가를 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혹시 거절했던 기득권자들 우리 마음속에 혹시 없는지 다시 돌아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누구나 어떤 천한 사람도 이 세상에 정말 희망이 없는 사람도 못 배운 사람도 복음 앞에서는 누구나 초대되고 하나가 되도록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 철저하게 낮추고 또 겸손하고 늘 감사하고 이 은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는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마리아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내가 믿나이다 고백하는 그 믿음 저희들이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정말 놀랍고 신기한 것들을 체험하는 가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늘 겸허하게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고 내려놓고 오직 주님 주인 되시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십자가 초대에 복음의 옷을 입고 차별 없는 서로가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 되는 가족들 또 신분의 논나피를 떠나서 서로 나누고 사랑하는 복음의 공동체가 복음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늘문이 열리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안고 일주일 내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가족들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와주시고 열어주시고 지켜주심이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